장 속에 쌓여있는 10kg, 간과 내장 사이에 끼어있는 3kg. 단 한 번의 호흡에도 풍선 하나만큼 생성되는 이거. 먹고 마시고 숨쉬는 평범한 일상생활 중 우리 몸에 쌓이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독소입니다. 대장 노폐물과 내장지방, 호흡으로 생성되는 과도한 활성산소. 이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노폐물로 쌓여 장독소를 생성. 혈관을 떠돌며 염증을 유발, 각종 혈관 질환은 물론 암까지 불러오고. 고지방, 고염분, 고당분의 과다 섭취로 장기 사이사이에 축적되는 내장 지방은 지방간을 만들어 간염과 간경화를 유발하게 된다. 또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온 산소가 산화되어 생기는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 90%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는 정상세포의 기능을 파괴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때문에 몸속 독소로 작용하는 대장 노폐물과 내장지방, 활성산소, 이 쓰리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암을 부르는 쓰리독. 노폐물과 내장지방, 활성산소를 배출하라.